지방 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의 홍수 속에 지역 방송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 분권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 방송 특별법에는 지역 방송 발전 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 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